최소한 지금 나오는 데이터는 한 3분의 2 정도, 절반 이상 되는 환자들한테서 완치가 되는 걸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고대 안암병원 혈액내과 박용훈 교수고요. 현재 그 CAR-T 항암치료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는 크게 B세포랑 T세포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 있어요. 암세포를 없애는 데 있어서 T세포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암 환자라고 하시면 이제 암이 이제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발전을 한 상태잖아요. 몸의 T세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암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소실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거기서 이제 암세포를 잘 인지할 수 있게 유전자 조작을 한 다음에 그 조작된 T세포를 다시 몸에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없애는 과정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투약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일단은 환자의 몸 안에서 돌아다니는 백혈구 중에 T세포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따로 뽑아요. 그 백혈구를 공장에다가 보내면 그 공장에서 이 백혈구의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암세포를 잘 인지할 수 있는 그 리셉터, 그걸 이제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라고 하는데,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T세포에 심어주고, 잘 심어진 T세포를 분리를 해서 증폭을 시켜요. 증폭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병원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환자의 몸 안에 주입하는 그런 단계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뭐 여러 번 투여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한번 투여로 뭐 모든 효과가 다 나타나는 거고, 물론 이제 100% 다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최소한 지금 나오는 데이터는 한 3분의 2 정도, 절반 이상 되는 환자들한테서 완치가 되는 걸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들이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효과가 있는 암 종이 정해져 있고요. 어떤 암이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이 CAR-T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존 치료법에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이제 효과가 없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 CAR-T 치료법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세포 기원의 림프종들이 이제 치료 대상이 주로 되고, 림프종이 아니더라도 이제 백혈병, 비세포 기원의 림프구성 백혈병들이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이 향후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이게 무슨 영양제를 맞거나 그런 차원의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CAR-T 세포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고통스러워서 환자가 너무 힘들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부작용이 적다기보다는 부작용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기존의 다른 항암치료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몸의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식경화적 독성 같은 게 나타난다든지 하는 종류가 다른, 결이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도 보고는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굉장히 드문 상황이고, 이 CAR-T 항암 치료를 투여받는 환자들은 이 치료법이 아니면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더 이상 다른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무서워서 뭔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CAR-T 그 치료제는 이제 의료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은 많이 이제 해결은 됐고, 다만 들어와 있는 종류가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미래라기보다도 현실적으로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가 없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생존이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 이제 치료하면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또 그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게 우리가 바라는 미래잖아요. 사실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의학이 발전하는 건데, 그런 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 CAR-T 치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CAR-T 치료법이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거를 투여할 수 있는 병원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또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망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고대 안암병원이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센터를 오픈한 상황이어서 그런 문제를 좀 저희가 해결을 하고 또 이제 이 CAR-T 치료에 적응이 되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더 따뜻하게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